안녕하세요. 약국 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의약품이란 용어상으로 약학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그 부작용이나 습관성, 의존성이 있어 의사 등의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반면에 일반 의약품의 경우 전문 의약품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받아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약국뿐만이 아니고 편의점 등에서도 타이레놀이나 쌍화탕과 같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용어 정의상에서도 살펴보듯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됨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학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분류하는 이유는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의 구분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분류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의약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면세 대상인 전문 의약품의 경우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이러한 분류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리스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약국의 약사님께 리스트를 전송하여 이런 전문 의약품인지 일반 의약품인지 분류를 요청하는 방법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학정보원은 쉽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홈페이지인데요. 이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메인에서 찾고자 하는 의약품의 이름만 검색을 하면 생산 실적, 수입 실적뿐만이 아니고 이 약품의 보험 약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여부까지 조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업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쁜 약국장님께 리스트를 전송하여 전문 의약품인지 일반 의약품인지 분류하는 경우에는 약사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약품과 혼동하시면서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 또는 세무 신고를 하는 입장에서 약학정보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여부를 분류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어로서 혼용이 될 수가 있고요. 전문 의약품인 경우에도 매입 세금 계산서 리스트를 살펴보면 전문 급여, 전문 비급여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이 될수 있으니까 매입 세금 계산서 리스트를 보고 그런 내역을 잘 분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약을 의약품을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뿐만이 아니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중복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만약 제약사에서 금융 비용 할인이나 수금 할인, 매출 할인 등을 적용한다면은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이런 할인 금액을 반영한다면은 매입 금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내용 역시 마이너스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차감된 내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리스트상 매입 세금 계산서,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분류에 관해서 판단을 할때 유의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시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